기타입니다. 오늘은 그 1톤 화물차를 분할해 주러 가고 있어요. 화물차가 빠졌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빠졌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죠.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도록 하겠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 왔는데 이곳은 좀 복잡합니다. 들어가 보면은 뭐 뭔가 잔뜩 쌓여 있어요. 재활용 같은 게 잔뜩 마당에 있어갖고 넓은 곳은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해서 마당으로 들어가면 되죠. 자, 짜잔, 보겠습니다. 저 앞에 1톤짜리가 하나 빠져 있는데 뒤쪽이 개천이거든요. 가서 상황을 보니까 거기서 돌리려다가 뒤로 개천으로 빠질 뻔한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은 개천 밑으로 굴러갈 뻔했네요.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살펴야지 어디를 떠야 될지가 나오죠. 이렇게 보니 바닥이 저 콘크리트에 얹혀져 있어갖고 앞에서 잡아 끌면은 하부가 다 작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쪽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잡아 끌어서 간단히 될 일이 아니고 저 옆으로 어떻게든지 들어가갖고 뒤쪽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일단 어디를 들어야지 안전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 우리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차량을 앞으로 끌어당겼을 때 배가 지금 화물차의 배가 저 모서리에 얹혀져 있잖아요. 앞에서 잡아 끌면 저는 제일 편하지만 바닥이 다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좌측이나 우측으로 들어가갖고 화물차 뒤에 적재함을 통째로 들어 버릴 겁니다. 들어 버려서 땡길 거예요. 자, 이제 방법은 나왔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가면은 그 견인이나 분할할 만한 어떤 실링바나 체인블로 뭐 쿠사리 같은 게 이 사람들은 없죠. 그래갖고 대부분 이제 저희가 갖고 다니는데 제가 원래 실링바 안 가지고 다니다가 가지고 다닌 지 얼마 안 되죠. 원래는 그냥 쿠사리라 그러죠. 낙하산 체인만 몇 개 갖고 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차에 지게차에 짐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지난번 그 드럼통 리프터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겠죠. 근데 드럼통 리프터는 안 가지고 다니고 지금 완전히 얹혀져 있죠. 조금만 더 갔으면 저 차는 뒤로 빠졌을 겁니다. 다행히 짐이 실려있지 않아갖고 가벼운 상황이라서 뒤로 더 이상 밀려가진 않았네요. 이제 제가 여기 가장 바짝 붙어갖고선 저 적재함을 통째로 들어버리는 거죠. 자,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가서 이제 저 뒤쪽에다가 실링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 만약에 화물차에 짐이 실려 있으면은 잘못하면 적재함이 들게 되면 적재함이 다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 이 분할할 때는 자동차를 분할할 때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죠. 왜냐면 저 분할해주러 갔다가 차가 좀 파손되면은 그 책임을 또 이제 지게차한테 씌우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요. 그런 것도 잘 협의를 해갖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실링바를 화물차에 돌려주는 거는 제가 안 하죠. 이제 한 분 내려가서 실링바를 화물차 적재함으로 한번 감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 것까지 다 해드리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감아줘야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을 출동시켜갖고 견인이나 분할을 하면 되는데 화물차는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저희 지게차나 또 크레인을 불러야 되는데 크레인은
요금 비싸니까 지게차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일단 아래쪽으로 실린 걸 한 바퀴 감은 다음에 제 지게팔에다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거는요. 일단 제 지게차가 단단한 땅에 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유리한 작업이죠. 이런 경우는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뒤로 갔으면 화물차가 뒤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되죠. 이제 실링바를 감고 있죠. 그런 케이스 때 사람이 저 뒤에 올라타게 되면 그 무게에 의해서 뒤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배가 얹혀갖고 브레이크 걸려서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경우 있죠. 무게중심 조금만 뒤로 가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자, 이제 지게팔을 실링바에 걸었습니다. 차에 한 명 타세요. 이거 살짝 들면서 자동바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지게차가 또 뒤로 후진하면 저거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들기만 해도 벌써 차가 나올 거예요. 일단 운전석에 사람 한 사람 타라 그랬죠. 자, 이제 들어줍니다. 자, 들어주니까 이제 차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간단합니다, 작업이. 순식간에 성공했습니다. 쉽게 끝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작업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파손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쩔 수 없을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쪽으로 들어올 공간이 없으면은 저건 그냥 강제로 차를 잡아서 앞으로 당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 하부가 다 망가지겠죠.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런 수밖에 없죠. 크레인을 부르든지 지게차 불렀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마다, 현장 상황마다 다 다른 방법이 있죠. 불안할 때는요. 가장 최우선은 구조 요청한 차량을 파손을 안 시키는 거. 그리고 지게차가 빠지지 않는 거. 지게차가 어디 자리 잡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행히 이곳은 지게차 자리가 좋았습니다. 금방 뺐죠? 이번에 이제 저기 있는 드럼통 하나만 실어주면은 여기 작업은 끝이죠. 저 차량을 빼주고 나면은 제가 이제 드럼통 하나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으로 굴렀으면은 지게차를 강제로 끌어당기든지 크레인을 불러야 될 상황이었죠. 조금만 더 빠졌으면 크레인 불러야 됩니다. 아마 굴러가다 멈춰갖고 지게차 갖고 깨운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지게차 요금은 굉장히 싼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서 저기 있는 드럼통 하나만 실어주면 끝이죠. 뭐 하는 거 실을 거야? 차에 있는 거? 드럼 리프터를 가지고 왔으면 이것도 드럼 리프터로 떴을 텐데 오늘은 드럼 리프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발로 찝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뭐 찌그러져도 괜찮다 하니까 마음 놓고 뜨는 거죠. 지금 이 바다에 깔린 거 쓰레기 같은 거, 고물, 폐지, 무, 고철 이런 거기 때문에 막 밟아도 괜찮거든요. 지게차가 빵꾸만 안 난다면 막 밟아도 상관없는 물건들이에요. 근데 너무도 정리를 안 해놓으셔서 이거 일하려면 골치 아프죠. 어디다 실을 거예요? 바깥에 있는 차? 간신히 틀어주면 작업 끝입니다. 자동차 견인해주러 와갖고 다른 작업까지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드럼통 이렇게 찝으면은 세게 찝으면은 저 드럼통이 찌그러지고 살살 찝으면은 저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난번 동영상처럼 드럼 리프트가 있으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뜰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주로 드럼통 작업하는 데인데 여기 올 때는 대부분 그냥 와요. 왜냐면 파레트에 실려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드럼통들은요. 대부분 파레트 작업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 어떻게 실어가는 거는 지게발로 집어서 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대충 내려놓으면 돼요. 어쨌든 오늘 1톤 화물차 견인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 끝났습니다. 운전 견인 군안 전문 지게차 드림 지게차.